네. 우리 국장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당진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줄 것은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역시 제가 인기가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당진 시장님께서 광화문에 제가 이제 철수한 다음에, 광화문이 조금, 좀 한산해진 틈을 노려가지고 다시 또, 우리 발전소 때문에, 광화문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가셔버렸어요. 예. 어느 정도 진척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뭐, 거기 또 국회의원, 대통령, 뭐, 볼 것 없이, 예,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받느냐, 그게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보면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지배자인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성남시청에 다 오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남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반드시 시장실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미.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놨어요, 아예. 우리 시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꽤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한 10년 걸리긴 한데. 세월 지나고 나면 3학년인데, 한 10년 지나면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3학년이 다 오는데 제가 3학년들한테 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대답 잘하면 사인도 해주고 명함도 준다 이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쫑긋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나라의 주인이 누구야? 이러면 되게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 아주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박근혜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3학년이니까, 3학년 극소수는 우리요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님이요, 조금 있어요, 하나님이요. 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있잖아요. 이거 집에서 배운 거지. 예. 가끔 뭐, 이렇게, 당군이요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그 질문을 이렇게 하죠. 오늘 성남시의 주인은 누구지? 근데 성남시장이 지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시장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 근데 성남에 우리 시정구를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동네방네 써붙여놨거든요. 뭐 언동에 써붙였어요. 우리 시장에도 많이 써붙였잖아요, 솔직히. 에? 시정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저를 보는 순간에 성남의 주인은 시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손들어라 이러면 손을 쫙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주인님하고 큰절하라, 큰절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러면 장난. 그때부터 애들이 돌아서죠. 그러면서 재밌으니까 장난해요. 막 절해 이렇게. 전하고 주인님하고 끼끼끼거리고 웃고 그래요. 그때부터 좀 깨달은 거지. 그 중에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진지하게 주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예, 진지하게. 그럼 제가 부르죠. 지금부터 넌 내 거다. 학교 가지 말고 지금 화장실 청소해라. 선생님, 얘는 데려가지 마세요. 내 거. 그래서 잘 몰라. 엄마 아빠 성남 사시지? 네. 너네 엄마 아빠도 내 거. 이러면 애들이 확 깹니다. 그 순간에 확, 거기를 더 넘어가는 학생들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하던 애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뭐, 우리요, 뭐, 국민이요,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죠. 그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민주주의 한 애들이 꽤 많습니다. 애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배우긴 배웠어요. 배웠는데, 우리 사회 문화가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주인으로 알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띵 이렇게 나옵니다. 9시 뉴스 나오면 끝 나오죠? 대통령이 하는 건 뭐든지 옳아요. 그리고 막 위대한 존재를 이렇게 막 모시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애들은 그 속에서 배운 거예요. 민주주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지배하는 힘센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걸 안 뜯어고치면 나중에 다 일배되는 거예요, 일배. 예? 제가 아까 저기 전원 장면이 하나 나오던데 정말 위험한 게 그런 거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되게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이요, 좀 앞으로 와주실래요? 그 안내원 말고 그 뒤에 서 계신 분들 앞에 좀 채워주세요. 내가 이따가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이 앞에 이빨이 빠져있으면은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트위터로 공지해드린 거 아시죠? 누가 비교해볼까요, 분명히. 중요하죠, 그죠? 예, 앞에 좀 와서,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좀 앉으세요. 뭐, 뒤보다 훨씬 나은데, 서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 뒷자리를 좀 비워놔주시면 고맙죠. 자, 이제 얘기를, 농담 그만두고, 우리 진지한 모드로 좀 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진지 모드로. 제가, 아까 영상에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본 영상이 또 나타났어요. 보니까 누가 자꾸 만들어, 이상한 걸. 근데, 제가, 한때 1배였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우리 학생을 왔는데, 사인 받으려고 왔죠? 엄마가 어제 저한테 트위터 쪽지 보냈죠? 가면 사인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끝나면 아무나 사인해주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쪽지를 다 보잖아요. 보고 제가 이렇게. 네. 메모, 아까 보니까 딱 그분 같았어요. 네. 사진도 딱 맞네요. 네. 프로필 사진. 자기 얼굴 딱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제가 한때 1배였는데, 뭐 1배가 별겁니까? 그 제가 고등학교 과정에 공장을 다니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알았죠. 그리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총질하다가 총 맞아 죽은 나쁜 놈들이라고 저는 알았어요. 뭐 저도 그렇게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공격했죠. 같이. 대학을 갔어요. 갔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확고하게 믿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걸로 보게 되면 처음엔 안 믿습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봄에 따뜻한 봄날에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못 다니고 공장에서 막 얻어맞고 뭐 장애인 되고 맨날 아침 저녁 저녁으로 강목으로 맞다 맞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돈 받고 대학을 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절대 맞지 않고 가능하면 때리는 쪽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 따뜻한 대학 그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이쁜 여학생 없나 혹시 나한테 말 걸어준 여학생 없나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철조망 감긴 가시나무, 큰 가시나무를 왠지 검은 인간이 그 길을 막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이 사람 저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저기 벤치에 앉아있던 시커먼 또 다른 사람들이 우우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 배치된 사법경찰들이죠. 근데 그 기어 올라간 사람은 유인물 뿌리러 간 사람이지. 밤새도록 어디서 몰래 등사기로 써가지고, 그 등사기로 민 다음에 그 한 몇십 장 숨겨가지고, 그거 한 뿌리려고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 가시나무를 왜 철조망으로 감아놨냐. 자연보호를 하려고 감아놓은 게 아니고 못 기어 올라가게 하려고 그걸 철조망으로 감아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 막 찢어지고 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럼 막 그 뒤에 또 따라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잡으러. 막 그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막 전두환 찢어 죽이자 막 올라가라 뭐 이렇게 그걸 뭐 유인물 뿌리고 싹 다 집어가죠. 그 경찰들이 막 학생들 못 보게. 저는 저기 멀리서 구경하다가 휙 날라오는 거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광주에서 뭐 사람을 전두환이라는 인간이 뭐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뭐 그랬대. 무슨 험한 사진들 막 흑백에 보고 자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어? 제가 처음에 빨갱이 많네 학생들이 학교 안에 빨갱이 많다더니 진짜 빨갱이 많구나. 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뭐 도서관 옥상에서 막 또 이렇게 막 밧줄 타고 내려온 사람을 또 보고 몰래 밤에 뿌려놓은 거 아침에 보고 이걸 한 상당한 시간을 겪다 보니까 처음 두 번째 보면은 야,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하지? 감옥까지 가면서 한번 뿌리면 감옥 가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 옛날 그거 했던 분 아니에요? 혹시 우리? 네, 참여자체인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또 학생들이 빨갱이 짓 하는구나.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 번째는, 진짠가? 세 번째는,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알았던 모양이네.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열 번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씨가 새끼가 되나, 이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바뀐 거죠. 소위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정보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바꿔보죠. 원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야, 이 찬스다. 드디어 나도 이제 맨날 빠따 맞고 살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때리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세고 남들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마음 못 갔다가 그걸 보고 제가 완전히 딴 마음을 먹게 됐어요. 물론 80년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또 특수한 시기이기도 하죠. 젊은 나이고. 결론은, 아, 이게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아주 엉뚱한 정보를 계속 주입을 하면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산 사람인데 그 잘못된 구조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소수 기득권자들 편을 들어서 내 발등을 계속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 이게 사람이구나. 그 피해자들한테 억울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그리고 결국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살아왔던 삶 자체도 내가 게으르거나 우리 아버지가 못나서 또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의 일부였구나 이게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 내 혼자 그 길을 그 나쁜 불합리한 구조를 타고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그 불합리한 구조를 깨야 나의 동생들 나는 7남매 중에 탈출해서 대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공장에서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폭행당하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형제자매들, 내 이웃들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 제가 완전히 딴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 회개한 일배라고 할 수 있죠. 회개한 일배. 이 중에 일배 있어요? 있을지도 몰라. 별거예요. 제가 고등학생들 강연 가면 가끔씩 그 얘기해요. 일배 손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듣는데 킥킥킥 해요. 그거 일배야. 그래서 제가 손은 안 들고 막 저끼리 막 야 니 말 손들어 맞잖아. 그래서 억지로 안 하죠. 창피한 건 알아요. 되게 창피한 건 숨어서 다 익명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배 해도 된다. 그거 들락날락하고 보는 거 다 좋은데 호기심도 있고 한데 대신에 반드시 오유를 가라. 오유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일방적 정보를 입력하면 또라이가 된다. 뭐 또라이가 별겁니까? 비상식적인 인간을 또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라이가 된다. 그런데 이게요 이 개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운영에도 사실 똑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제가 최근에 혁명적 변화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건 다 동의하죠.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건 우리 교수님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제가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죠. 결론적으로는 딱 구한말과 같은 체제말 위기 상황이다. 이 사회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들, 이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들이 소수인데 이 소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독점하고 있어요. 일단은 너무 독점하고 불평등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그 지배계층들이 너무 부도덕해요. 후안무지. 요즘은 아예 헌법 있는 거 완전 무시하고 건국제를 만들겠다는 인간도 나왔어요. 건국은 옛날에 헌법 전문에 나오잖아. 응?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그 상해 임시 정부 어디 갔는데 그럼? 하여튼 전에는 친일을 했다는 사실을 좀 미안하게 또는 수치스럽게 속으로는 자랑스럽지만 남들 눈치를 봐가지고 당당하게 내놓지는 못했는데 요즘 아예 뻔뻔스럽게 친일은 아무나 하는 거야. 못한 게 바보야. 그때 누가 거부할 수 있었어. 너는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거지. 이런 소리 하는 인간이 생겨났어요. 그죠? 이런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고 부도덕한 인간들. 이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외적으로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낀
이 한반도가 완전히 다시 전쟁터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드 뭐 이런 거. 사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사드가 고고도 방어 종말 방어 시스템인데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고고도 미사일 쏘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면 종말로 따라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한반도는 남북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고고도 미사일을 쏘면 휙 날아가 버려요. 떨어지는 지점을 타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말로는. 그래서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이 한반도에는 고고도 미사일이 필요 없지 않냐, 남한을 공격하려면,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이렇게 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쳤으면 그렇게 하겠지. 미쳤으면. 뭐 서로 미쳐가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헷갈려. 뭐라고요? 날 자꾸. 나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았어. 알았어. 헷갈리잖아요. 또 사드를 설치를 하면 커버 받을 수 있는, 잠깐, 미안한데, 그만. 네, 미안합니다. 예. 네. 가만. 이따가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 자, 사드를 성주에다 설치하려면, 이 사드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북까지인데, 수도권은 전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방어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 자기들도 다 알아요. 그거 왜 해요? 이것 때문에, 제일 혜택, 그냥 안보 이익을 제일 많이 본 데가 됩니까? 어디 같아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술 드신 거 아니죠? 술 드신 것 같은데? 네. 원래 한 잔씩 하시고. 자, 그건 아저씨 나한테 됐어. 이제 안 하실 거야. 됐어. 됐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의원님, 놔두세요. 괜찮아요. 농담한 거야. 자,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예,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걸 설치해서 누가 제일 덕을 봤냐? 일본입니다. 일본이 미국 사드 방어 시스템으로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혜택본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당연히. 그 뭐, 보나마나. 다음 혜택본데 어딥니까? 북한이에요. 황당한 일이죠. 북한이 왜 혜택을 받냐면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하고 있는데, 대북 압박 공조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이 자기들끼리 쫙 모이니까 중국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하고 가까워져야지. 북한 막 압박하다가, 아니야, 우리 그럴 게 아니고, 야, 이리 와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또 북한이 압박에서 거의 벗어나게 됐어요. 제일 큰 이익을 본 사람 중에, 본 집단 중에 하나죠. 손에 제일 많이 본데 어디냐? 뭐, 뻔하지. 이거 남한이 제일 손에 봤죠. 우리 정부가. 자, 안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속을 지키는데 제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사드 설치 때문에 어떻게 됐냐? 결론은 그런 거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고,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평화와 통일은 멀어졌죠. 그리고 여기다가 경제적 손실까지. 손해만 본 거예요, 내가 제가 볼 때는. 물론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명박도 견뎌냈잖아. 그래서 이명박이 그런 얘기 했나 봐요. 나도 참 못했는데 정말 너무 못해. 나 시문보고 한 얘기야,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또 이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소당할라. 제가 소환장을 어제 갑자기 동시에 두 장을 받았어요. 검찰청에. 트위터 너무 많이 한다고. 트위터에 자꾸 쓸데없는 소리 쓰냐고. 심지어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제가 총풍 사건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야, 안보를 지키자는 집단이 도대체 한 짓이 북한에다가 돈 줄 테니까 총 좀 싸줘. 우리한테. 이 짓에다 걸렸잖아요. 그걸 총풍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보를 지키는 겁니까? 안보를 이용해서 안보를 죽인 거죠. 그게 바로 종북 아니냐. 그게 바로 매국 세력이다. 반역 세력이다.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했대. 안기부 없으셨는데 무슨 안기부 명예를 훼손합니까? 하여튼 그래 고소했는데
그런 거 조사받으러 오라고 지금 소환장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찬스다. 네? 드디어 반격할 찬스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하여튼 얘기가 좀 샜는데 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이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체제말, 구한말처럼 국제적으로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떠밀어 넣어가지고 이게 대리전 전쟁터가 되게 생겨 잘못하면 첫째 문제가 그거죠. 두 번째 국내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가 우리 한반도 안에 같이 사는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니겠어요? 헌법 1조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합의한 사실이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그런데 자유롭기는커녕 평등하기는커녕 이 사회 거의 대부분의 자원과 기회를 특정 소수가 완전히 독점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해도 할 수가 없어 라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안 살 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 나빠지게 번한데 미쳤다고 애를 낳습니까? 죄 짓는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애 안 남. 이 상태로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유지되면 2800명 정도 되면 마지막 한 명이 죽어서 멸종됩니다. 아니 둘이 결혼해가지고 1.1명밖에 안 나니 당연히 줄어들죠. 팍팍팍팍 줄어듭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는 거죠. 이미 내년부터 또는 뭐 2018년부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 역량이 골고루 배분돼서 충분히 효율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이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이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가진 기회, 자원, 역량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총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나라도 발전이 안 돼요. 경제적 영역으로 보면 경제 침체가 오는 거죠. 그 돈을 갖다가 다 소수가 다 가지고 있고 누가 뭐 좀 개발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다 뺏어가 버리고 응? 뭐 좀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먹고 살만하면 대기업이 거기서 아까 빨대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쪽쪽 빨아가지고 겨우 살아남을 만큼 외에는 다 억압해서 다 뺏어가니 이게 이 사회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체 총 활력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잠재력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체제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역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 옛날에는 토지가 제일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으니까, 기회였으니까. 이 토지를 원래 균전제, 사람들한테 자장농으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원래 왕조가 새로 개척하면 그거 하죠. 균전제, 뭐 균역제, 의무도 공평하게, 기회도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아, 좀 뺏고. 여기에 이걸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권력, 정치 권력, 행정 권력들이 담합을 하고 그 부패해지는 거죠. 부패한 상태가 되면 아주 급속도로 뺏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자장농들이 농토를 잃어. 소장농이 돼요. 소장농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거의 농노나 종 상태가 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유리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되는 거예요. 지배 체제가 엎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체제가 공평하게 만들어요. 그 에너지로. 그 혁명적 에너지를 모아서 새롭게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죠. 그러면 또 그 자원들이 효율을 발휘하고 개인들도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시 그 사회가 발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길이 아니면 하나의 길이 있어요. 체제 전복이 되지 않는 단계에 새로운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개혁. 근데 이 개혁은 정말로 어려워요. 그 시스템 내에서
이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엄청난 힘을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는 그게. 목숨을 걸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딱 그 한 말, 그 상황, 이게 왕조가 없네요. 얼마 전에 덕혜옹주 제가 영화 봤다가 좀 시끄럽게 당했는데 영화 본 것도 문제 삼는 사람이 있더군요. 신문 안 보시는구나 보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 덕혜옹주 얘기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그 조선 왕조 마지막 왕이 한 게 뭐냐면 한일합병조약안을 딱 가져왔어요. 응? 그 원래 그 다섯 개 조였대. 이렇게 뭐 국방을 어떻게 하고 뭐죠. 그때 한 줄 더 넣었어요. 조선 왕조의 지위를 인정하고 돈을 대준다. 추가 협상안이 딱 한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사인했어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회 지배 세력들. 그래서 결국 강대국의 전쟁이 됐고 일본에 먹혔죠. 그리고 우리 민중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딱 대한민국 사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어떤가요? 딱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쳐다보면,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로 심각하지 않아. 뭐 미사일 날라다니고, 뭐, 막 한미일 막 군사협정 한다 그러고, 일본하고 막 한국 정부가 붙으면서 전에 우리 딸내미 어떻게 해버린 그거 그냥 야, 없는 걸 치고 됐어. 야, 너 10만원 가져라. 그리고 막 합의하고 이런, 그냥 우리는 맨날 겪는 일이니까. 별거 아닌데. 제3자의 눈으로, 역사의 눈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요. 무지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결절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같은 때예요. 내년. 과연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전 세계적 현상을 좀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 이 청산되지 않는 정말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이 지배 권력들, 기득권자들이 과연 자기들의 이 현재의 기득권을 양보할까요? 양보 안 하죠. 양보할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죠. 상층 정치 세력끼리 이합 집산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면 그 새로운 누가 될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각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는 그때 과연 국회에서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개혁 입법이 한 건이라도 통과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과연 여의도 상층 정치 세력은 변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새로운 길이 모색될 것이다. 모색하자가 아니고 모색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그 희망적 전조들이 있습니다. 그 희망적 전조.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미국이에요. 영국, 대만, 필리핀에서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이번 4.13 총선도 저는 그런 전조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전조. 지금까지 정치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우리가 뽑았다고 하는 대리인들인데 이 대리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은 지배자라고 생각해요. 지배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은 동원되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답을 몇 개를 만들면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으로 두 개 또는 세 개의 선택지를 국민한테 던지면 국민들은 그 세 개가 다 답이 아닌데 다 싫어, 다 싫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강요하니까 국민들은 다 싫은데 그 중에 덜 나쁜 거 차악을 선택해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말을 우리 스스로도 해요.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더 엉망되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덜 나쁜 거를 고르도록 강요당해왔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정치적 불신, 배신감, 정치적 무관심. 안 해, 안 해. 아이고, 은은 의미 하나 똑같대. 안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까지 쭉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가치가 지나치게 많이 존중되고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되게 왜소해졌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거예요. 평등의 가치를 주장하던 하나의 체제가 무너지거나 경쟁 체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경쟁, 효율 이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취급하던 체제만 남았어요. 그냥 그 길을 쭉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냥 웬만하면 다 시장에 맡기고 자유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지나치게 그 사회의 기회와 소득, 결과까지도 자원, 소득까지도 한쪽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집중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 버린 거예요. 엄청 빨라지니까 최종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소수,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대부분하고 나눠져 버렸습니다. 나눠져서 이 나눠져서 거의 모든 걸 가지지 못한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든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소득이나 자기의 희망이나 미래나 이런 게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점점 가난하기만 불행하게만 느껴지는 집단이 점점 늘어났는데 이게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화 사회의 네트워크들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트워크. 전에는 대중들은 정치라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그냥 하는 결정을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텔레비전 방송 보고 그렇구나. 근데 이게 워낙 거짓말이 많으니까 그중에 이상한 인간들이 하는 찌라시 술 먹고 하는 한탄 이런 걸 두고 이거 아닌가 봐 이런 정도였죠. 그리고 개인들은 다 모래알이에요. 다 흩어져서 서로 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웠죠. 그리고 열패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칸막이가 닫혀져 있어서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위아래로만 소통해요. 수평적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싸워도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정보화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수평적인 정보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실 말씀이 또 있어요?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드디어 자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얘기할 루트가 전에는 막걸리 먹으면서밖에 얘기 못했는데 지금은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걸로 순식간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과 동시에 막 네트워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빨리 쉽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작동을 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 버니 샌더스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고집 세고 주관 뚜렷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무소속 소수야. 그리고 전혀 대도 않는 소리야. 정치권에서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또라이, 비주류,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권 내에서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지만 어느 순간에 대중들하고 직접 접촉하기 시작하더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자본주의 맹주 국가의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될 뻔했어요.
그것도 사회주의자라는 이름을 자기 마크로 달고 앞에 물론 민주자를 붙였어요. 민주사회주의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였겠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슈퍼대의원 제도 아니었으면 아마 버니 샌더스가 먹어버렸을 거예요. 트럼프 마찬가지죠. 공화당 주류, 미국의 보수 기득권 세력이 모인 정치 집단을 완전히 따돌리고 거기를 삼켜버렸어요. 백인 노동자들, 소외됐다고 느끼는 백인 보수층 노동자들을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일부러 험한 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질이 이상한 바보라서 험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계산된 발언이죠. 엄청난 부자에다가 그걸 엄청난 돈을 대서 몇 년 동안 연구했대요. 연구를 해서 이렇게 욕하면 이렇게 반응이 오겠지 뭐 이런 거지 한 거죠. 일부러 이슬람 뭐 공격적 발언하고 그럼 뭉치니까.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100인데 5대5가 경쟁을 하는데 5대5 중에서 5, 나머지 5의 절반, 그러니까 26만 먹으면 50 다 먹고 50 가지고 51만 되면 49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죠. 그쪽으로 그쪽으로 집중한 것 같아요. 집중해서 둘이 여당, 야당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사실상은. 또 영국도 하나의 사례인데 영국은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국가적으로는 사실 이익을 봅니다. 이익을 보는데 그 이익을 보는 중에 내부의 영국 내의 배분관계를 보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 이런 쪽은 엄청나게 많이 얻는데 그 국제적 경쟁력을 갖지 못한 노동자라든지 서민들은 자꾸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무슨 제조업 이런 데 자꾸 빠져나가. 그러니까 영국으로 자꾸 난민이 들어. 그러니까 영국의 서민들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으면 정치권에서 여야, 뭐, 집권당과 야당들이 정하는 대로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그래, 투표 한번 해보자. 정치적 도박을 했는데, 여당도 야당도 다 탈퇴 반대예요. 탈퇴 반대. 당연히 여당, 야당이 다 반대하니까 국민들은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번 던져봤는데, 웬걸? 탈퇴 결정해버렸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국민들 스스로. 이 현재의 시체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우 모여가지고 탈퇴하자 결정해버린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대만. 대만에 50대 웬 여성이 갑자기 당선돼버리죠. 로마 시장도 아주 젊은 여성이 좀 새로 생긴 시민단체 그 회장이 됐어요. 필리핀. 이거 좀 심하죠? 좀 행태가 좀 심하긴 한데 그 사회가 워낙 심각해. 네. 그래서 아무나 아주 이거 돈 3억만 주면 살인 죄 안 돼. 빠져나와요. 뭐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 조치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황당무계하죠. 원시국 원시 나라니까 거의.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어쨌든 뭐 91% 지지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필리핀 기득권 세력들을 제치고 올라갔냐? 그 대중들의 힘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전조가 비슷한데 이번 4.13 총선에서도 보면 모든 정치인들, 평론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뭐 우리 중에 혹시 예측한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뭐 당을 만들고 뭐 공천하고 이러니까 전에는 그래 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뭐 덜 나쁜 놈 찍자 놀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치권에 싸다기를 때린 거예요. 됐어 임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버린 거죠. 지금 이런 게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상황은 이런데 우리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에너지를. 이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옛날 말에 틀린 게 없어요. 응? 이런 중요한 격언들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5천만이 사는데 이 5천만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실망했어요.
애도 안 낳을 정도 됐어요. 전 세계 자살률 연속 1위. 무슨 1위가 그렇게 많아? 장시간 노동 2위. 자, 이제 나쁜 건 다 1, 2위. 좋은 거는 다 꼴등. 이런 사회가 됐는데, 이 사회를 우리 국민들은 그냥 받아들이나요? 그래도 좋아. 무슨 사랑하는 내 조국.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헬조선, 언젠가는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우리 사회 저변에 가득하게 쌓여있는 이 엄청난 좌절, 절망, 이런 게 어느 순간에요, 분노로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화가 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무력감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나 혼자인데. 예. 그러다가 나만 끌려갈 것 같아. 나만 찍힐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했다니까요. 분노가, 야, 나만, 너도 그랬어? 전에는 말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SNS로 보면 다 동감하고 있어. 뭘 하나 화끈하게 하는 거 올라가면은 막 200만이 조회를 해. 제가 며칠 전에 혹시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뭐 질문하는 줄 알고, 난 뭐 기자 아니라도 한번 들어봐야지.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것도 알고 있다고. 아고 지겨워서 그래, 그좀 때,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확 돌아왔어요. 아니, 이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뭐, 우리 자식이 아닌데, 본인 자식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식하고 남의 자식은 다르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 돌아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회에 같이 살면서 내 자식 죽은 거는 중요하고 남의 자식 죽은 거는 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나라 망치는 거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그만 쪽쪽 빨아먹으라든가 그래가지고 내가 또 하면 안 된 말을 해가지고 많이 찍혔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에? 네 아들도 그래 당할 거다가 아니고 당신 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약간 하도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약간 삐뚤어 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좀 감 좀 줄여야지. 근데 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 그걸 취재, 제 기자회견을 형법재판소 재판 내가 가는 거 기자회견 하는 걸 찍으러 왔던 기자들이 그거는 안 내고 그것만 찍어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에 온 동네에다 깔아놨는데 그게 한 3,400만이 본 거예요. 이게 오마이뉴스든가 그것만 180만 조회, 민중의 소리, 뭐, 고발뉴스, 뭐, 등등. 또, 그것도 찢어가지고 개인이 한 거, 이렇게 하면 난, 아마 400만, 3,400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전 같은 가능이 나 있겠어요? 지금은 그게 순식간에 그냥 수백만, 이게 퍼지거든요. 정보 공유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전에는 정보를 전달만 받고 수용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는 피동적 존재였다면, 이제는 자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이 라인이 워낙 많아져서, 그 수집된 정보를 자기가 전파하는 언론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이. 그 몫이 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외롭게 느껴졌던 개인들이,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지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의견을 모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쉽게 의견을 모으고, 너무 쉽게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권력을, 실제 권력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으면 이 지금까지는 정치가 국민들을 객관식 문제 몇 개 내놓고 이 중에서 골라라, 싫으면 관둬라 라고 했던 데서 동원되던 관계에서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답을 내고 너네 이렇게 해 라고 집단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객관적 상황이 워낙 어려워졌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생겨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아직도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게
정확한 방향이 제시되고 정확하게 소위 리더가 생겨나면 이게 이 분노들이 희망으로 완전히 전환되죠. 이게 희망으로 전환되는 날 우리 사회에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 그게 뭐예요?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정치의 국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적인 나라. 구성원 대다수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력이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 나라가 되면 나라도 발전할 것이요 국민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겠죠. 그런 나라 만드는 거,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죠. 세상의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작은 거라도 죽어라 실천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죠.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이 얘기 하면서 제가 얘기를 대충 정리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만 지금 당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등 많죠. 여기 말고도 내가 하는 게 이것까지니까 여기까지밖에 왜 말 못하는 거야. 이거 다 하고 있거든. 기사를 보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공감 누르세요. 왜 손가락 붙다 의도 쓰는 거야? 우리가 다음 네이버에 댓글 많은 뉴스, 에? 공감 많은 뉴스, 좋아요 많은 뉴스 있어요. 거기에 여기 있는 사람만 써줬다. 네이버에 무슨 정원이라는 이름 가진 애들이 와서 놀고 있어요. 정원이 댓글 부대라고. 성은 잘 몰라. 국시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무슨 기사가 올라가면 득달같이 온갖 욕설을 써놓는데 쓰는 인간이 똑같아요. 제가 대충 추정컨대 네이버가 지금 완전히 그 이상한 인간들한테, 소위 일베 비슷한 인간들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다 그게 1등 올라가고, 이재명만 올라가면 맨날 욕이야. 뭐 형수 쌍욕 맨날 욕이야. 몇 명이냐 도대체? 몇 명 안 됩니다. 최대 300명 안 돼. 내가 보기엔 최대 300명. 그런데 댓글 많은 뉴스라고 보통 올라가는 게 댓글 몇 개 정도인가요, 보면? 300개, 500개예요. 공감 많은 뉴스, 공감 그 500개 넘으면 1등이야. 그러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또 들여다보고 또 눌러요. 그럼 추세가 생겨요. 그럼 메인으로 딱 배치돼.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공감하는 뉴스가 수백만이 보게 됩니다. 길에서 이거 찌라시 뿌릴 필요 없어요. 제가 원래로 좀 되돌아가면 이런 변화를 만드는,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한때 일베였다가, 원조 일베였다가 세상을 좀 바꿔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정치인이, 지금은 뭐 운동가의 정치인으로 왔지만 그 변화도 어디서 시작됐어요? 주황대 흑석동 캠퍼스에 철조망 감긴 가시나무를 기어 올라가던 유인물 50장 뿌리고 징역 1년 산 그 선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작은 출발에서. 여러분은 그때 유인물을 이렇게 뿌린 몇 사람, 그것들이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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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가고 하면서 결국에 87년에
민주화 대투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제대로 국민이 대통령을 지선으로 뽑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도 사실은 아주 미약했다는 거죠. 아주 미약했다. 그들이 그렇게 밤새워 철필로 긁고 등사기로 밀고 징역 1년 실형을 감수하면서 뿌렸던 수십 장의 유인물. 이게 세상의 변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 트위터 팔로워 한 명 늘리면 한 번 누를 때마다 유인물 한 장씩 날아가는 거예요. 팔로워가 제가 28만 명인데 트위터, 페이스북은 페이지까지 합치면 한 20만, 카카오 스토리가 2만 8천, 인스타그램이 2만 9천, 유튜브는 아직 초보 단계라 좀 그렇고. 이거 합치면 되게 한 5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럼 또 제가 거기다 쓰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자기도 좋아요 막 누르잖아요. 그죠? 그럼 누르면 그 좋아요 자기 친구한테 다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최소 보통 제가 네 군데를 타다다다닥 눌러 똑같은 거를. 예를 들면 검찰이 나를 소환했다. 이게 소환할 거리냐. 선관위는 맨날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거를 이게 무슨 김모 그 친구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백만 시장을 소환을 하냐? 그럼 선관위는 빙신이냐? 라고 내가 쓰죠. 이거 쓴 거를 한 군데 말하는 게 아니고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카카오스토리에, 인스타그램에서 쫙 다 올려요. 그러면 이게 약간 재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누르죠. 이러면 보통 100만까지 갑니다. 100만 장의 유인물을 딱 네 번 틱틱틱틱 이걸로 뿌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사회에서 우리 각각의 개인이 가지는 엄청난 크기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소수가 소수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전주 갔다 왔거든요. 전주 갔다 왔는데 전주가 동학혁명군들이 많이 죽은 데 아니에요? 동학혁명군들이 수십만 명이 일본군한테 진압을 당했는데 제가 서혜성 교수라는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3만 명인가가 하고 일본군하고 붙었는데 전멸당했대요.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 도망간 사람 있겠죠. 무기는 죽창, 쇠스랑, 곡괭이, 뭐 이런 거 삽비 이런 거예요. 화성총 좀 있죠. 화성총. 그게 최첨단 무기지 그게. 근데 일본군은 뭘 갖고 있었냐? 뭐 게틀링식인가 뭐 이런 기관총장.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거 나가는 거죠. 이거 돌리면 뚝뚝뚝뚝뚝뚝 이게 속도가 좀 느려. 돌. 이걸로 딱 한 명 부상당하고 전멸시켰대요. 죽지도 않고. 그분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발 뒤꿈치에 화성총 칸이 소나무에 맞아 튄 데다가 발 뒤꿈치를 맞았대요. 한 명 부상했다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죠. 근데 이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기는 최소한 동등해졌다. 1인 1표. 누가 많이 조직하냐? 1인 1표요. 다 똑같은 소총 한 자루씩이에요. 결판을 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거 싸우다가 혹시 나 혼자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저들이 저렇게 센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또 혹시 이런 얘기했다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우리 내부의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우리들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절망과 좌절을 분노에서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저는 딱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이게 말을 안 듣네. 이거 좀 켜주세요. 네. 청탁을 해야 켜주는가 봐. 예. 어휴, 한 시간 동안 여기 굉장히 뜨겁거든요. 조명 때문에. 너무 뜨거우시죠? 괜찮은데요? 네. 지금 나와주세요. 한 시간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강연해주신 시장님도 계시지만, 옆에, 시장님 못 보셨죠? 바로 뒤에서 한 시간 넘게. 수화통역해주신 수화통역사. 임상빈 수화통역사님입니다. 네. 엔세스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기는 할 텐데요. 들어오시다가 입구에 마련된 포스트잇에 이렇게 질문들을 좀 남겨주십사 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포스트잇이 떨어져서 그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시장님 앉으시죠. 저도 앉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소주할까요? 네. 시장님 오시다가 다리가 접질리셔가지고 불편하실까봐 뒤에서 걱정을 했는데 한 시간 내내 서 계셔서. 네, 왼발로 서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시장님을 아시는데 저를 모르거든요. 이동준 사무국장님, 당진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군요. 네, 의제 21.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준입니다. 많이 붙여 놨네요.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아무래도 대권, 대통령 뭐 이런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다 해보죠 뭐. 예,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괜찮으면. 근데 시장님 좀 잠시만 그래도 좀 대략 순서를 조금 정한 게 있거든요. 예, 대략 순서를 좀 정한 게 있으니까 비슷한 유형끼리는 조금 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시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엔 다 100% 이해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많이 왔는데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왔는데 장래 꿈이 무엇이냐, 목표가 뭐냐, 뭐 대권, 앞으로의 행보, 대통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다 묶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맨 처음에 하시고 싶은 일과 맨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분이 계신데요. 참고로 다른 내용들 해주신 분들 보면 제일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이 노동개혁, 입시제도, 검찰개혁, 경찰중립, 언론개혁. 오늘 오신 분들 의견이세요. 네. 그쪽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맨 처음 하시고 싶은 일하고 맨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일 물었으니까 그거 해주시죠. 맨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은 사실 제가 파파이스에 인터뷰할 때 한 얘기예요. 깨끗하게 청산을 한번 해야 된다. 즉 작살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도 집안 청소하고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체제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좀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죽이고 그 대가로 적들로부터 지위와 재산을 보장받았던 그자들이 그 체제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지위를 유지해왔어요. 경제 영역에서도 관료도 국방 영역에서도 정치 영역에서도 사회 영역에서도 역사 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 한번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엔데 대통령이 반란군들 맞아서 망용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너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게 해줄게 했는데 이 사람이 AK-47 기관총이죠. 일종 기관총들. 그 자동소총 들고 싸우다가 자살했어요. 대통령이.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된다.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 이 엄청난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이겨내고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쉽지 않습니다. 네. 청산, 네. 인적인 청산, 작살 한번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청산,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할 일은, 이거 뭐 대통령 되지도 어려운데, 말로 이런 일을 잘 물어봐. 진짜.
요새, 아니, 우리 별로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하는 데만 되는 거 물어봐서 곤란시켰어요. 예, 그냥 뭐 가능성이 없지만, 꿈이라도, 예, 마지막에 할 일이야. 혹시 되고 끝날 때, 예, 나보다 나은 정치 체제를 물려줘야죠. 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청중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감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더 진행하기 전에요. 지금 늦게 와서 저는 질문 못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받으신 요 옆에 질문지 있죠? 거기에 작성을 지금 하셔서 강연 내용에 관한 거를 작성을 하시면 저희 진행자 네 분이 양쪽에서 수고를 하실 겁니다. 요거 진행하는 동안 그것도 정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하셔서 손 드시면 뒤에 진행자분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해볼까요? 간단한 거 먼저 해보고 갈게요. 아까 입구에서 어르신이 주신 것 같은데 시장님 이름이요. 네. 시장님 이름을 지은 부모님의 뜻이 뭐라고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제자에 밝은 명자인데 이게 명자가요. 일월 합친 말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문, 선. 근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문선명. 문선 그분이 이름이 문선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식 표현을 문선 영어를 제가 발음이 안 되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제가 경주 이가인데 제자는 돌림자고 그 틈머리 한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서 나름 생각이 있으셔서 큰 형님은 나라국 두 번째는 국민이 순해야 된다 순 세 번째는 나라가 번영해야 된다 영 네 번째는 사람이 국민이 찾게 된다 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섯 번째가 됐는데 더 이상 한자가 생각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옛날에는 애를 낳으면 금방 신고를 안 했어요. 출생신고를. 그렇죠. 왜냐하면 죽으면 또 좀 사망신고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한 1년쯤 지나다가 살아남으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중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꼭 1, 2년씩 나이가 늦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 돼 있죠. 그래서 1년쯤 지나서 얘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장날 가가지고,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름을. 야. 그러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말을 이제 배울 때가 됐나 봐요. 맴맴맴맴 하면서 기가 오르더래. 장에 가려는데, 돌 지난 놈이 맴맴맴맴 하면서 아버지한테 기가 오르더래요. 그래서, 맹. 그래가지고, 명으로 지었대요. 이거 아버님이 하는 얘기야. 네, 밝은 명.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제 이름을 제가 지은 꼴이죠. 이름의 절반은 직접 지으신 걸로. 오늘 오신 분들이요, 실은 당진분들이 아닌 분들도 좀 계신 거로 아까 보이더라고요. 네. 혹시 당진분 아니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보셨죠? 네. 예. 아, 그래도 당진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그럼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자,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어디? 대전. 어디? 태안. 태안. 그건 내가 게임도 안 될 거. 또. 용인? 용인보다 더 먼데? 광주. 부산이요? 부산? 부산? 네, 부산 나왔어요. 또. 더 먼데? 어디요? 광주가 더 멀어요? 부산이 더 멀어요? 부산이 더 멀대요. 자, 부산 당첨. 이따가 나가실 때 생수 한 병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오늘 저 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네. 청년수당이라든지 네. 뭐 기본소득제라든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응원이 많은데요. 팬분이 한 분 이렇게 쓰셨어요. 시장님, 신념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랬는데, 일단 신념이 뭔지 알고 계신가 봐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니, 뭐, 아까 그건 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저보고 누군가 진보 인사라고, 어느 신문에서도 저를 뭐, 오른쪽은 보수, 왼쪽은 진보, 한 다음에 맨 왼쪽 끝에다 저를 갖다 그려놨더라고요. 나 진보 아니다. 제가 바라는 세상은요, 그냥 헌법에 써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온 국민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최고의 합의서, 헌법. 그 헌법이 써져 있는 대로
국민의 주인은 민주공화국의 가치예요. 자유롭고 평등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워야죠. 형식적 평등해라. 네.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에는 당연히 복지가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 이걸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결핍 요소는 평등적 요소이기 때문에 기회 공평을 가장 중요하게, 불평등 해소를 가장 중요하게 저는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합의한 수준의 질서를 만들어내자. 네. 그 정도라서 저는 사실은 보수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 신념은 단순히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전 민주주의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를 뭐 진보주의자, 좌빨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면 좋겠어요. 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진보가 아니라 진짜 보수라는 의미에서 진보인 것 맞죠. 진보, 진짜 보수. 그런데 그 신념의 원동력이 뭐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 살아온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그다음 제가 처해 있는 환경 그 자체. 하다못해 지금도 저희가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신데 거기 칠남매 중에 뭐 죽은 여동생 재작년에 죽었죠. 화장실에서 청소하다 죽었거든요. 청소 노동자였어요. 야구도 배달하다가 바로 청소, 밑에 여동생 바로 밑에 안타깝죠. 제가 시장 당선될 당시 야구도 배달하고 있었는데. 내가 직장을 바꾸면 오해받을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계속 야구투 배달을 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재선되고 난 후에 뭐지 어찌 해가지고 청소 노동자가 됐는데 금방 죽었어요. 새벽에 화장실 청소하다가 쓰러져 죽었는데 나머지 형제 자매들도 한 명을 빼고는 다 똑같죠. 지금도. 무슨 요양보호사, 건설 노동자, 그 하다가 좀 떨어져가지고 왼발, 절단하고 장애인 됐고 지금도 막내 동생은 청소 노동자고 다 그래요. 네. 조카들도 맞고였다 마찬가지. 제 주변의 삶이 저만 이렇게 탈출했지 대체적으로 다 마찬가지 인상황이에요. 주변도 그렇고 제가 살아왔던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포함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 주변의 삶도 개선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법에 써져 있는데, 우리가 합의한 사실인데, 대한민국을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하면서 약속한 사실인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 서로. 소수가 다 차지하고, 다수를 전부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 불합리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약속한 바대로, 우리가 헌법전에 써놓은 대로 정도로,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신념, 그거는 아마, 당연히, 제 삶, 살아왔던 삶, 현재의 제 주변의 삶, 환경, 이게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죠? 그럴까요? 네. 마음에 드는 게 뭐, 아내와 대통령 중 누구를 택하겠냐? 아, 그 좀,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결혼했어요? 본인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대통령과 아내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예, 네, 누구 선택할 거예요? 대통령이요? 저분 사진 좀 찍어주세요. 집에 좀 보내게. 혹시 같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저기 와 있어요. 혹시 사모님 전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갔네, 보니 벌써. 없어요? 이혼하세요. 이런 대답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가르쳐 주지, 미쳤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그럼 그 답변은 안 가르쳐 주시는 네. 걸로. 예.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주부님들도 많이 계셔서. 네, 그냥 저희는 나름 놓아 먹이려고 저는 노력했고요. 집사람은
열심히 이 체제가 요구하는 바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죠. 무용 문제 때문에 다투신 거죠. 원래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지금까지는 잘 큰 것 같아요. 대학 다니고 있고 하나는 군대 갔다 왔고 하나는 지금 군대가 있어요. 놔먹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좀 써달라 그러시면 자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도 공부하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본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거 이제 고등학교 입시 논술 시험 문제인데.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란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틀을 넘어서야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고등학생이 쓴 것 같은데요? 이거 누가 쓰셨어요? 안 가르치네. 뭐 하는 분이세요? 교사예요? 아, 저를 학생으로 봤구나. 교사시래요.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신 거 보니까. 애들한테 시험 문제 내는 기분으로 쓰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저는 뭐, 극복해야 될, 폐기해야 될 체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본주의 체제도 충분히 잘 관리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정치 권력들이 지나치게 이 경제 권력한테 종속이 돼가지고 그 특정 소수의 힘센 자본주들을 위해서, 자본가들을 위해서 복무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원래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억강부약, 그러니까 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절제시키고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을 좀 부양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죠. 똑같이 만들자는 건 아니고. 이거 똑같이 만들자는 게 일종의 공산주의라고 보통 말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차이, 노력의 차이도 인정해주고, 역량의 차이도 인정해주고. 그러나 그게 지나치게 확대되면 안 된다.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들이 세금을 제일 적게 내요. 원래 누진제라 해가지고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벌들은 실제 내는 세금이 영업이익의 15% 선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갑근세 내시는 분들 한 월급이 한 1억 넘어가고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내죠. 8,800만 원인가 자영업자가 1년에 벌면은 37% 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자영업자들이 좀 크게 하면요. 전부 다 법인으로 만들어요. 즉 기업으로 만들어요. 그럼 세금이 또 확 줄어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라죠. 근데 옛날에 루즈벨트 시절에 미국에 그때 당시 독점이 문제가 됐어요. 기업들을 막 한 눈에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것 때문에 경제공황이 오니까 기업들을 강제로 다 분할을 시켰죠. 이미 1930년대에. 다 분할을 시키고 그때 당시에 세율 최고 세율이요 98%였어요. 일정액이 올라가면 세금을 2%만 남고 98% 세금을 내야 돼.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 세금 깎아주기 하면서 계속 내려온 거죠. 우리나라보다 아직은 더 높게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관리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몇 점이에요? 0점이야? 알았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0점이래 근데? 네. 못 느꼈어요. 못 느끼셨어요? 트위터 보고 알았어요. 밥 먹다가 어떻게 뒤져보잖아, 우리가. 그래서, 지진 났다고, 그래서. 그런가? 그랬죠. 또, 지금, 처음에 입장하실 때 주셨던 질문 말고도요,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질문을 주셔서, 그거 제가 잠깐 정리할 동안 시장님이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아니, 썼는데, 이름이라도 줘야죠. 장래의 꿈과 목표. 이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옆에 있는 거 같은 거고요. 장래의 꿈 같은 거고, 네. 건강 비결.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예, 없어가지고 지금 발목을 접질려가 지금 이러고 들뜨고 다니고 있어요. 안철수 씨를 야권 인사로 보시나요? 진짜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 못됐어요. 예? 야권 맞잖아요. 야권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이것도 능력입니다. 예,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떠나게 하는 것도 무능함이에요. 가능하면 우리 영역 내로 같이 가게 만들어야죠. 좀 못마땅해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근데 나쁜 걸 똑같은 것도요 들여다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합니다. 그중에 좋은 점을 참 많이 보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나쁜 점을 많이 보면 적이 되는 거죠. 적과 동지는 사실 원래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언제쯤 바뀔까요? 이분 이해는 하는데 입시제도를 바꾸면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 더 큰 문제는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저는 요즘 입학사정관제 너무하다고 생각해. 주관적 평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교육 문제는 교육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풀어지지 않는다. 나무가 뿌리와 줄기를 그대로 두고 곁가지를 아무리 조정해봐야 다음에 다른 가지 또 나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고요. 그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기회가 공평한 공정한 사회냐예요.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쓸데없이 대학을 별로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은 대학 안 가가지고 대학 가달라고 빌고 돈 주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 객관적 역량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되는 합리적 사회에서 대학 나와봤자 별로 이익이 없어요. 안 가 그래서. 왜 가냐 시간 낭비하러. 합리적이죠. 중소기업을 대기업들이 수탈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 걸 착취하지 않아, 뺏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힘세면 뺏어가면 그만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업하지 않아요. 역량되면 해외로 다 도망갑니다. 이러니 점점점 경제가 나빠지죠. 모든 문제는 이 불공정함과 불평등함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기본에서 출발하죠. 이 기본의 문제를 놔두고, 뿌리와 줄기를 놔두고, 가지를 가지고 조정을 하려니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양심과 도덕, 윤리, 법, 원칙, 상식, 이런 것. 이게 안 지켜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 나와 관계된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지킨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준다. 나한테 계속 욕하면 소송 당한다. 허위사실 유포하면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나도 끝까지 책임진다. 말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 제가 전국 공약 이행률 1위인 거 모르죠? 무려 공약 이행률 저번 시장 끝날 땐 96%. 이번에도 전국 1등이에요. 우리 시장이 저보다 더 많나 혹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약간의 기술이 있어요. 제가 공약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책으로 냈어요. 첫 임기에는. 공약 집을 냈습니다. 책을 아예.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두 번째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공약 집을 냈습니다. 지역별 공약, 동별 공약, 구별 공약, 영역별 공약 다 이렇게 하죠. 그걸 출력하면 이만큼 됩니다. 시시껄렁한 사소한 것까지 다.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기 쉽잖아요. 지킬 수 없는 거 안 해요. 숫자로 내가 압도하는 거지. 액수가 어떻게 되죠? 문제는 비율이잖아요. 그죠? 만한 걸 지켰냐 안 지켰냐? 90% 지켰냐? 95% 지켰냐? 3개 공약해가 2개 지키면은 66% 아닙니까? 200개 공약해가지고 10개 큰 거 몇 개 못 지켜도 상관없어. 그죠? 190몇 개 했는데 기술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말한 건 지킨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원칙을 지키는 사회,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교육 문제든 경제 문제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라는 거죠.
농아인 복지시청을 어떻게 펼치시나요? 아,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우리 성남시 뭐 복지정책이야, 뭐, 장애인 복지정책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본소득제. 제가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우리 시장님하고 나눴습니다. 아까 농민단 씨 술 드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까 던지고 가는 거 보니까. 말 못하겠다고 삐지신 것 같아요.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농민이신 것 같은데,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를 저는 빨리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제일 먼저 사실 기본소득이 도입될 뻔 했던 데가 바로 65세 이상 노인이죠.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복지정책으로 후퇴해버렸죠. 뭐 70%까지만 주고 그중에서 뭐 겹친 것도 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20만 원 받는 사람이 대상자의 40%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건 뭐 그대로 좀 확대해 나가서 좀 안정화시키고 청년배당 성남시가 24세에게만 하고 뭐 23, 22, 21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돈을 얼마 전에 1000억 뺏어가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싸워서 이겨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 농업 기본소득을 좀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전략산업인데 실제로 국제경쟁력은 전혀 없다시피 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법으로만 버티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방법은 기본소득을 좀 도입하자. 농촌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아주 다양한데 그중에 일부를 좀 조정하고 좀 비용 부담을 더해서 전략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기본소득 제도가 사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이 엄청난 큰 기계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대한민국 속 빼서 어떻게 살겠어요? 불가능하지. 어차피 그 체제 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사실 복지제도예요. 원래 복지제도가 공짜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하나였던 거예요. 보호해야 노동자가 재생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선별복지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보편복지로. 근데 이것도 이거보다는 차라리 현금으로 일률적으로 최저선을 보장해 주는 게 훨씬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더라. 본인한테 선택 여지도 훨씬 더 많이 주고 예산 집행 효율성도 높더라 라고 하는 고려 때문에 서구 이제 선진국에서 보편복지에서 기본소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된 거죠. 우리 사회도 곧 이걸 좀 보완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거 이어서요. 지금 네. 질문 오신 분 중에 네, 있어요. 복지 대상 중에 한 분이 직접 고민되는 사항을 질문을 주셨어요.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가게 주인이 그 복지 대상이라고 좀 거지를 보는 듯한 투로 이렇게 대하셨나 봐요. 그런 분들을 복지 대상자로서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복지 대상자를 보는, 예를 들면, 수급자들이 뭐, 예를 들면, 바우처 제도 이용해가지고 쿠폰 네네. 가지고 가면, 네네. 현금 주는 사람은 대접하면서, 이것도 막, 거지구나, 아이고, 불쌍하네, 이런 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개인들 문제가 아니고, 그건 결국 우리 사회 지배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복지는 공짜다. 복지 많이 하면 국민 나태해진다.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 요새 나보다 지지율도 낮던데 말이야. 뭐 그런 걸 박수치고 그러세요. 그분이 한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교육부 고위 관료가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은 개돼지다. 수목한 얘기긴 한데 마음에 있는 얘기가 나온 거죠. 국민한테 복지를 많이 늘리는 포퓰리스트다. 성남 이재명 시장 복지를 많이 하는 것은 악마다. 제가 그래서 복지 대마왕 됐잖아요. 그죠? 좀 보고 사세요. 근데 복지 대마왕이라고. 근데 자, 거기서 악마라고 욕을 하니까 누가 비튼 거예요. 만화 그린 친구들이. 근데 복지가 왜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죠.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여 없이 그냥 받는 걸 공짜라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공짜 많이 바르면 뭐 엉덩이 뿔나고 무슨 머리 거치게 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공짜를 바르는 건 나쁜 거죠. 그런데 국민이 세금을 냈는데, 원래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첫 번째 국가
국민,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죠? 소위 국가 안보에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안보 비용. 두 번째, 많이 모여 사니까 질서 유지 비용이 필요해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 유지하는 비용. 이 비용을 뺀 나머지 일을 뭐 다 이 비용에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쓰는 비용이니까, 이걸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이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 비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요. 국민은,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헌법 34조 2항.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그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낸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에요. 이 머슴들이 그 돈을 주인을 위해서 써요. 근데 최대한 아껴서 쓰고, 최대한 많이 남겨서 우리 주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쓰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박수 쳐주는 게 이런 당연한 소리를 내도 박수를 치시는군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에서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 국민이 내는 세금은 나라를 위해서 분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이 뜯기는 삥 같은 거, 뺏긴 거, 이 돈은 정치를 하거나 행정하는 사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걸 자꾸 돌려주면 국민들 버릇 나빠지고 나태해지니까 절대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국민들한테 주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상당수도 진짜 복지 많이 하면 나쁜 거야. 받으면서도 나보고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는 사람 있어요. 받지 말든지. 그죠? 그리고 그 나쁜 거라고 자꾸 얘기하죠. 참 불행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깨야 될 신화예요. 우리 사회에는 깨야 될 신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과연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냐, 정치가냐, 관료냐, 대통령이냐,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다. 이 너무 당연한 걸 교과서로는 배우는데 머릿속에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 생각이 이런 데서 묻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금. 그래. 저 써야지 왜 국민을 주고 바보같이 게을러지게. 제가 청년 배당한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 게을러진다고 막 비난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24살 딱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분기별로 12만 5천 원씩 주면은 야 이거 배부르네 일하지 말자 그럽니까? 그렇게 배가 작아요?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국민 대중을 속여서 그야말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신화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 포퓰리즘 론입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네. 조금 지나기는 하는데 질문도 계속 들어오고요. 이따가 지금 8시 22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8시 30분 되면 다 같이 기념 촬영을 좀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식사 자리에 함께 가셔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질문하시고 다 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남은 거 있고요. 아, 있어요. 네, 또. 네, 네. 질문. 여기 있는 건 거의 비슷해서 잠깐만요. 네, 네. 그래서 읽어주자고. 19 숫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퀴즈 같고요. 아, 시장님의 젠더 수준은 제 젠더 수준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딱 그 수준입니다. 됐죠? 아, 이제 어떻게 청년 수당은 됐고, 원동력 시장 앞으로 대권 나가시나요? 됐고요.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 중에 가장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서로 같이 갈 의향은 이거 누가 자꾸 그러던데 혹시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경쟁을 할 텐데 경쟁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이기면. 열심히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정치는요, 1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과거 한때는 정치가 1인 플레이인 시절이 있었어요. 즉, 1인 기록 경기 같은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 사회가 발전하면요, 정치가 집단 경기로 바뀝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하나의 집단을 잘 이루어서, 키 큰 사람 있고, 있으면 키 작은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 키 큰 사람이 동시에 키가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옆에 보완하고, 덩치 큰 사람은 또 홀쭉한 사람 보완하고 A 잘하는 사람은 A를 잘하되 B 잘하는 사람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그래서 전체가 이기는 건데 축구 같은 거죠. 근데 전부 다 내가 상대팀에 골 넣는 에이스가 되겠다 스트라이커가 되겠다 그러면 그 축구팀이 됩니까? 그게 망하지.
10골 넣으면 뭐합니까? 뒤에 뻥뻥 뚫린 뒤에 와서 20골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각자의 분담된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기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기냐, 누가 에이스가 되느냐는 다음 문제다. 저는 자기가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팀을 배신하는 선수는 방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고요. 검찰 얘기는 좀 빼고 검찰 되게 많이 났네. 이 검찰이 날 소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죽여놓을게요. 노동개혁 얘기가 잠깐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보면 우리 어기구 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지금 이제 국회 가시면 그거 좀 해주세요. 정치에는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뭐라고 규정하느냐.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코끼리 막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죠. 지금 노동개혁 입법이라고 막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개혁이 아니고요. 노동계약법이거든요. 근로시간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고 해고시 있게 만들고 파견근로 늘리고 비정규 기간 늘리고 이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 요소 중에 이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자가 엄청나게 1800만 원에 이르는데 이 노동자들에게 배분되는 국가생산물의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 쪽은 계속 늘어요. 이게 성장분이 거의 기업 쪽으로만 배정이 돼요. 상대적 비중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창고에 사내 유보금이 막 750조, 30대 재벌 계열사에 750조가 쌓였는데 이게 1년 총 생산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쌓여 있어서 투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돈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질 않죠. 이럴 때일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을 올려야 돼요. 노동의 몫을 늘려야 되는 거죠.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임금을 늘리고 노동 조직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힘을 키워주고 파견근로 비정규 이런 거 최대한 줄이고 비정규와 정규직 사이에 임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서 같이 줘야 되는 거죠. 최대한 같이. 근데 이게 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대로 가는 입법을 하면서 이걸 노동개혁 입법이라고 정부에서 이름을 붙여서 마구 밀어붙이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건 노동개혁 입법이 아니라 노동계약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건 옳지 않은 법이니까 반대 이렇게 하면요 맨날 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당수는 직접 안 보면요 저 개혁한다는 걸 왜 반대를 하지? 저 나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계약이라고 이분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노동계약이 맞죠. 이 노동 지금 개혁입법이라고 정부가 이름 붙인 거에 완전히 반대로 해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로. 네,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써놨네. 부정선거 방지 방법. 이거 참 뒤치겠네. 부정선거 방지. 이 부정선거 씨. 진짜 어렵죠. 근데 감시를 강화할 수밖에 없죠. 뭐 투표소 수개표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도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잘 안 받아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재검표 하면 수개표거든요. 수검표해야지. 재검표 요구하면 돼요. 야, 이거 차이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요구하면 되죠. 공언을 해야지. 이번에는 반드시 재검표함. 그죠? 그렇게 하면 쉽지 않겠죠. 확인해야지. 그리고 개표소에서 다 집계하는 걸 체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시장 선거를, 제가 현직 시장이니까, 사실은 선관위를 통해서 통보받는 것보다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체크를 해요. 각 선거구별로. 지금 몇 표. 합치면 되거든요. 또 다음 뭐 10분 후에 또 합치고, 또 몇 분 합치고, 또 통보받는 게 즉시 오니까 제가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이걸 전산으로 보내서 최종 통계를 만드는 과정에 조작이 있을 거라는 의심과 그 의심을 밑받침할 만한 상당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청월 챔피언은 뭐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시스템을 필리핀이 사갔는데 거기서 폐기 필리핀이 어디예요? 어디가 폐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던데? 예?
어디 외국에서 이걸 사갔다가 폐기했다면서요? 예? 네? 어디 있지, 대작대. 근데, 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면, 조작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 안 되면 하나만 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태풍 올지 모르니까 농사 아예 짓지 말자, 입시다 하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뭐, 헌법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 후보로 본인 강점이 뭐냐, 대북 정책 어떻게 할 거냐, 중소발전, 중소도시 발전의 핵심까지. 야, 이거 뭐 나중에 제가 국무회의 하면서 다 정리할게요. 네. 만약에 된다면.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오늘 시장님 강연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안 가고 계신데요. 그래서 마지막 기념 촬영은요, 여러분들과 다 함께 찍고 싶어 하셔서, 시장님이 객석으로 가시고 네. 사진사가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그대로 예, 자리에 계시고요.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 좀 채워달라니까. 자, 혹시요 네. 우리 사회자한테 미안한데 멀리서 봤고 내가 이 긴 시간 있었는데 내가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꼭 해야 될 사람. 안 하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자고 자살할 것 같다 이런 사람만. 딱 두 분만 그러면 하나 둘. 에이, 늦었어. 저, 한, 저번 한 분, 이번 한 분, 이번 한 분. 그, 아까 한 분 있더라. 자, 자, 굿, 말로 해, 그냥. 큰 소리로. 그런 거 이제 빼고 해도 돼, 다른 분은. 네, 그래서 그걸 바꿉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다 얘기했는데, 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비정규든 정규든 원래 외국에서는요 선진국에서는 비정규 정규 따지지 않고 사실 비정규가 월급이 보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불안정하니까. 그게 사실 합리적이죠. 그런 사회 같이 만듭시다. 자, 또 한 분. 또 여지나 또 누구 죽겠다 아까 죽겠다 뭐 예, 너무 많아가지고 네. 누가 마이크 좀 갖다 주면 좋겠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들 언론인들을 통해서 그 오히려 그 시민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은 비판하게 예, 똑같이 일베랑 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봐요. 예, 이런 문제들을 이재명 시장님께서 좀 나서서 좀 더 이렇게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좀 마련하셔서 예, 평화로운 쪽으로 저희들 쪽에서는 예, 좀 평화로운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좀, 네.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분 말씀은 사실 저는 좀 다르게 이해한 게 있어요. 같은 편끼리 물고 뜯고 싸우지 않게 하는 일을 이재명 시장 당신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모든 정치인들. 맞는 말씀이죠. 실제 최근에 좀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뭐 저도 많이 당하고 저는 원래 일베에서만 주로 당했는데 요새 딴 데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원래. 이 언젠가는 함께 갈 동지들인데, 그래서 제가 내부에 총질하지 마라. 결국은 그건 나중에 함께 할 동지다. 마지막 대회전을 위해서 미워도 총구는 밖으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게 세상 일이 꼭 제 뜻대로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뭐 계정 이런 거 뭐 가짜로 만드는 일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꾸 양쪽에 싸움 붙이고.
이쪽 이름으로 저쪽 욕하고 저쪽 이름으로 이쪽 욕하고 그래서 막 싸우게 하고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죠.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수를 지배하는 작전 중에 가장 유용한 전략이 뭐냐면 분할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원래 기득권자는 숫자가 작죠.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수예요. 근데 원래 1인 1표주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숫자 많은 쪽이 원래 이겨야 되죠. 근데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맨날 자기 발등을 왜 찍냐? 분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눠요. 그리고 이 진보 영역에, 진보란 말도 싫은데, 하여튼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수 틀리면 안 해, 이래버려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근데 소위 보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친 집단이라서요. 차이가 있어도 견딥니다. 왜? 먹을 걸 나누기 위해서. 화가 나더라도 딱 전쟁 때가 되면 절대로 안 해요. 쫙 모입니다. 근데 우리 이 소위 개혁 진영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공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 틀림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를 때리기도 해요. 안 해. 그런 본질적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소수 기득권자들에게서 강제되고 유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열하지 않는 것. 당결과 연대. 이게 우리 그만하라는 뜻으로 하는 박수를 알고 하여튼 우리가 거기 노력은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노력하기로 하죠. 작은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겨내야 돼요. 작은 차이에 매달려가지고 내부에 총질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들은 웃습니다. 그들을 웃지 않게 하려면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손잡고 자빠진 사람 일으켜서 같이 가야죠. 자, 또 한 분 있던데 이분이 마지막이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갖다 주시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그리고 사진은 제가 이렇게 찍는 걸로.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왔고요. 저 가브로트텍이라는 회사 노동자예요. 아, 유명한 회사네요.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계시네요. 네. 아, 저희 회사가 네, 지금 경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힘내시라고. 저희 회사가 지금 3개월째 저희 남편들이 회사 안에서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도로 밀고 들어갔던가요? 어제 많이 밀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다행히 잘 대처하고 지회에서도 잘 대처하셔서 다행히 막아냈는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피말리면서 그 사측에 저 대화하지 않으려는 저 태도와 저 무조건 폭력, 무조건적인 폭력과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저희 그러니까 시장님이 만약에 지금은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 시장님이 만약에 이 해결 주체가 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며 월요일 날 또 국정감사도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사장께서 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증인 출석을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신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네. 있어서 답답하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불로토페텍뿐만 아니라 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탄압이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기는 남의 일이니까 내가 안 당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관심 안 갖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소위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유지돼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오고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묘한 거는 모든 성과는 소수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여한 다수의 사람들 배제되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비정규 문제도 거기서 생겨나죠. 청년 실업 문제도 사실 거기서 생겨난 거죠. 아니 기업이라고 하는 게 물건 팔다 보면 손해보는 물건도 있고 많이 남는 물건도 있고 뭐 적당한 이익이 남는 것도 있고 안 남는 물건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남는 거 다 갖다 버립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을 쓰면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서 월급 100만 원 주는데 300만 원씩 일하고 어떤 사람은 월급 100만 원 주는데 50만 원씩밖에 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회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고용을 단기 고용을 다 허용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손해보는 사람 절대 안 써요. 그리고 확실히 이익 보는 사람만 골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확실히 이익되는 기간 동안만. 뭐 평생 고용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할 때 이거 훈련도 좀 덜 됐고 경험도 떨어지고 숙련도도 떨어지는데 말로 월급 많이 주고 쓰겠어요? 그 동네방네 고생 쌩 하고 어? 재래시장에서도 막 창업도 해보고 돈 날리고 어디 중소기업 가가지고 어? 월급 얼마 안 받으면서도 그냥 죽도록 고생해보고 그러니까 역량이 좀 생겨가지고 그중에서 쓸만한 애를 데려다가 월급 좀만 더 주고 쓰면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기업은 이익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사회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근본적인 문제 좀 고쳐야 된다. 이 사회가 그야말로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도 그래서 조금의 초보적인 거라도 좀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죠. 양심도 좀 있고 좀 많이 벌면 사회 환원도 좀 하고 노동자들한테 적당히 배분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도 꼭 너 일 못하니까 팍 잘라가지고 돈 못 버니까 넌 아웃 이래하지 말고 10명이 돈을 벌고 그중에 한 명은 못 버는 사람 평생 고용할 수 있잖아요. 일본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 정책 전반의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만 딱 떼어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죠. 다른 데 다 그러고 있는데. 야, 알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갑을 오토택이라고 하는 심각한 얘기를 여기서 한 걸로 약간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시고요.